근데 그거 보고 나서 엄마가 엄청 뭐라 해요. 왜 그렇게 섞어 먹냐고. 이 시국에 어떻게 침을 섞어 먹냐고. 막 이러는 거예요. 뭐 장난식으로 막 넘길 수도 없고 하니까 먹다가 취해서 막, 어우. 아, 근데 나이 들면 정신력으로 못 버틴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대만에서 온 사이선입니다. 따자하오. 시 라이즈 다이완 쉐이쉔. 오랜만에 하연 씨 저희 시댁에 오셨어요. 네. 와. 그동안 힘들게 지냈어요. 일단 졸업을 해서 어쨌든 안정적인 일이나 뭐 비자 문제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해결하려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. 일단 저는 한국에 온 지 이제 5년 차예요. 그러니까 4년, 만 4년 지나고 2015년 9월에 왔습니다. 근데 그냥 유튜브도 하고 있고요. 유튜브로 인해서 다른 촬영, 이런 타 채널 촬영이나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었습니다.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고요. 쉽지 않네요. 사실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. 하나는 사실 고3 오기 전까지 유학할 거라는 생각을 1도 못 했어요. 근데 그러다가 그냥 한국어가 그냥 영화 보고 드라마 보다가 관심이 생겨서 배우게 됐고 배우다가 잘하는 거예요. 잘해서 아니 그냥 근데 생각보다 이제 제가 2PM 팬이거든요. 이게 팬심이 커서 그런지 정말 배우는 그 원동력 있어서 힘들지 않았고 쭉 잘 배우다가 고3 될 때까지 이게 한국어 수준이 한국 좋은 대학교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는데 유학 가보는 게 좋잖아요. 그래서 그냥 그것도 있고 그리고 엄마가 자꾸 저를 너무 아무것도 못하고 혼자 못 살 것 같고 맨날 뭐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난 혼자 살 수 있다 보여주겠다 하고 그런 것도 있어가지고 부모님 잔소리 듣기 싫어서 이런 것도 있었어요. 남동생 버리고 왔습니다. 지금 저랑 9살 차이에요. 15살 좀 많이 나아요. 지금도 혼자 울 수도 있어요. 아, 저를 너무 사랑해서 거의 매일 통화해요. 아이의 유학 오기 전에는 여행을 많이 왔었었는데 사실 팬심이 컸죠. 여기 와서 오빠들 매일매일 볼 수 있고 너무 행복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이런 고민이나 그런 거 없었어요. 그냥 오빠 볼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했던 거죠. 근데 사실 좀 지금까지도 계속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게 좀 편한 거 같아요. 살기가 되게 편한 도시라고 해야 되나? 편한 나라? 라고 해야 되나? 뭐 물론 대만도 불편했던 거 아니고 근데 뭔가 저는 개인 카페도 되게 좋아하고 다른 데 가서 여행도 하고 그랬을 때는 그런 그냥 여러 가지 그냥 한국어 저한테 되게 맞게 잘 맞는 느낌? 지금 현재를 보고 살아라라는 마인드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일단 방송 쪽으로도 하고 싶고요. 어쨌든 연기 전공이었으니까 뭐 대배우 되기까지는 바라지 않고 그래도 이쪽 연예계 쪽 일을 접하면서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. 유튜브 만약에 정말 잘 됐으면 유튜브 하고 싶은 건 광고 모델, 뷰티 모델 이런 거 아니면 뮤직비디오 배우? 1학년 때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졸업하기 전까지 학교 다니면서 사실 그러니까 인간 문제라고 좀 그런 거예요. 사랑 문제 말고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. 성격상 짝상일 수도 있고 연애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상처를 좀 받은 편이고 아니면 스트레스 좀 받은 편인데 다른 거는 스트레스 잘 안 받아요. 아까 스트레스 받아도 바로 일어나면 괜찮아지는 그런 편이라서 딱히 힘들지 않았습니다. 집밥? 근데 요즘 좀 심한 것 같아요. 왜냐면 진짜 학교 다녔을 때는 정말 행복했거든요. 약간 사람은 소속감 있어야 했나 봐요. 졸업하고 나서 학교 나가서 수업하는 거 너무 싫었었는데 어떤 의무적인 일이 있으면 그래도 삶이 조금 밝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? 요즘 너무 어두워. 할 게 없어. 아니 근데 강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으니까 너무 처져요. 무슨 질문이었죠? 왜 그렇게 나왔지? 한국 카페 자리. 그러니까 한국 인스타 감성 카페가 되게 많잖아요. 따라하는 거 진짜 많거든요. 대만이나 뭐 다른 데나. Nope. 친구가 맛없다고 했어요. 그래서 친구랑 그렇게 장난식으로 그럼 내가 10년 뒤에 돈 모아서 갈 테니까 직원해달라. 오케이.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었고 대만 가면 약간 그래도 연예계 쪽 일 하지 않을까요? 한국 사람들이 밥그릇을 이렇게 밑에 깔고 이렇게 하는 거 이해가 안 간다.
맛꽃은 네, 들고 먹는다. 왜 이걸 놓고 먹냐? 그리고 근데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. 진짜 그릇 문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거 약간 제가 적응되는 건 잘 모르겠... 적응됐었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조금 다시 이게 의식, 이게 대만 의식으로 돌아간 부분이 있는데 대만에서는 밥 먹을 때 한 사람들 막 뭐 닭갈비, 뭐 떡볶이 뭐 이렇게 같이 먹는 음식 되게 많잖아요. 근데 대만 요리 이렇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리고 밥그릇 그리고 이렇게 요리를 집을 때 있잖아요. 그러면 공용 젓가락이 있어요. 제가 쓰는 이 각자 쓰는 젓가락으로 안 해요. 침 섞이지 않은 거죠.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방금 제 채널에서 샤브샤브 그거 영상 봤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거 보고 나서 엄마가 엄청 뭐라 해요. 왜 그렇게 섞어 먹냐고, 이 시국에 어떻게 침을 섞어 먹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. 뭐 이런 부분?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적응 잘하는 편인 것 같은데 되게 싫어하진 않은데 되게 즐기는 편인 것 같아요. 약간 선배도 돼보고 후배도 됐었으니까 선배도 돼가잖아요. 이제 3, 4학년도 돼보고 하는데 근데 아쉽게도 제가 3, 4학년 때는 회식 많이 못했었어요. 했었으면 저도 한 사람처럼 조금 재밌는데요 저는? 그래, 적은 못하진 않았는데 근데 약간 그거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학교 선배까지는 나이 차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근데 정말 어쨌든 연기과에서 연극판 뭐 태양로에서 약간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선배인데 근데 그런 경우면 조금 힘들어요. 근데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근데 술 주는데 뭐 장난식으로 막 넘길 수도 없고 하니까 먹다가 취해서 막 어후 아 근데 나이 들면 정신력으로 못 버틴 것 같아요. 1학년까지는 정신력으로 뭐 어떻게 버티겠다는데 뒤에는 그냥 약간 놔버리는 선배가 되다 보니까 약간 후배로서 어떤 자리에 있으면 정신으로 버티는데 2학년 됐다? 그러면 약간 좀 놓은 것 같아요 저는. 아 근데 엄마가 진짜 뭐라 해요. 진짜 약간 어떻게 말해야 되지? 약간 유튜브 계속 하고 있었는데 졸업하고 나서 이제 딱 졸업한 시기에서 코로나 터졌잖아요. 그래서 원래 코로나 터지기 전까지는 약간 제가 대만, 한국 약간 여행 컨텐츠 같은 일상 뭐 이런 건 좀 했었는데 왔다 갔다 많이 하고 많이 촬영하고 했는데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일이 몇 개월 동안 끊긴 거예요. 그래서 거의 진짜 백수. 왜 비웃으세요? 아니 안 그랬어요. 끊겨보실래요? 아니 그래서 끊겨가지고 엄마가 자꾸 할 것도 없는데 왜 저기 있냐고 그냥 오라고. 그래서 내가 아니 가면 그럼 나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나 돈 안 벌고 그냥 집에만 있어도 되냐? 이랬더니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. 그래서 계속 이러다가 억지 부리고 여기 계속 있는데 친구들은 그냥 제가 뭐 하고 싶은지 잘 아는 것 같아서 딱히 물어보지도 않고 내 성적이면 안 될 것 같아요. 일단 운이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어디 학과가 들어가거나 어디 동아리 들어가서 되게 한국 사람들 되게 외국인한테 친절하고 되게 먼저 다가가고 그럴 수도 있죠. 저도 제 동기들 저한테 되게 착하고 그랬어서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먼저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먼저 다가가서 친구하고 그리고 너무 진지하게 살지 말고 너무 상처받지 않기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살기. 마스크 벗어서 좀 다니고 싶은데 근데 진짜 클럽을 안 좋아하는데 진짜 클럽 안 좋아하거든요. 진짜 다시 얘기하는데 클럽 안 좋아하는데 그리고 약간 올해 들어서 계속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다 보니까 사람 많은데 안 가는 거예요. 못 가잖아요. 약간 진짜 사람 많은 조금 마트에서 사람 많다 싶으면 약간 어지러운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약간 좀 시끄럽고 축제 같은 거 가고 싶어요. 축제 사람들 같이 뛰고 막 땀 흘리고 춤추고 하는 그런 거. 네, 오랜만에 시랍 출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여러분도 반가웠죠? 제가 한국에 와서 오래된 이유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. 더 이제 나중에 더 오래오래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이 영상 좋아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! 아, 주의할 거 있어. 보증금! 보증금? 집 보증금. 그러니까 아니 근데 유학생은 다 약간 나라 약간 혼자 살게 되면 주의해야 될 게 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. 보증금 개념이야 돈 대해서 만약에 언어가 잘 안 되면 좀 힘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집 보증금 꼭 받아내기. 엄마한테 처음에 보증금 얘기했을 때는 깜짝 놀랐잖아요.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. 집값 좀 다르죠. 한국 대학교 주면 진짜 비싸요. 진짜 말도 안 되게 비싸요. 엄청 말도 안 되게 작은데 엄청 말도 안 되게 비싸요.